2022년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코웨이에서 축하하러 가서 정말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전생 처음으로 코웨이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어요. 요즘은 제가 예수님을 전보다 더 필요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산타클로스 말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날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코웨이에서 대단한 시간을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테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데니스 이름 미국 식당에 왔어요. 맛있는 팬케이크 추천해요. 잘 먹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특히 힘들었어요. 저희 전신 에너지가 다 소모했어요. 그래서 2022년 남은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 저희 웰빙은 회복을 빨리 받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를 구하세요. 마음속에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소중한 누나도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